안녕하세요, 멀티버블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명일방주 세계관에 대해 짧게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몇 가지 개념들을 먼저 살피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들은 메인스토리 0에서 8챕터까지를 통틀어 몰입의 차이를 부러울 만큼 되도록 알고 가면 좋은 개념들인데요, 다만 명일방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어들이 많이 생소할 수 있어요. 꼭 보고 기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가볍게 아 이런저런 설정들이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말이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먼저는 테라의 국제정세입니다. 현재 세계는 빅토리아, 라이타니엔, 우르수스의 삼강체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1038년 이베리아의 대침묵 사건을 계기로 재편된 것으로, 본래 세계는 가울이라는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베리아의 몰락과 함께 남쪽에서의 압박이 사라지자 빅토리아, 라이타니엔, 우르수스의 연합은 가울과 전쟁을 벌였는데요, 후세는 이를 사왕정쟁이라 부르며 이로써 가울이 멸망하고 세계는 현 삼강체제로 돌입하게 된 것이지요. 참고로 에피소드 0 챕터 기준 현재 시점은 1096년 12월 23일입니다. 잠시 우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인스토리의 주무대 중 하나인 이곳은 황제 표드르 세력과 이전 황제를 추앙하는 지방 귀족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선대 황제 시절 무자비한 제국주의를 펼쳤던 우르수스, 허나 왕권이 교체되고 기득권이었던 귀족들은 지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은 리유니온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이용해 다시금 전개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표드르 황제는 전쟁을 지향하고 간음자 탄압을 자중하는 등 이전 황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지방 귀족뿐만 아니라 우르스의 옛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표드르 황제의 행적을 탄탄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반대파들 중에는 황제 직속 기사단인 황제 칼날도 속해 있습니다. 이어 빅토리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빅토리아의 왕가는 왕실 화재 사건 이후 20년째 공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중요 포인트는 어떤 이유에선지 현재 빅토리아의 수도 런디니움이 카즈델의 살카지 세력에게 잠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메인스토리 9챕터 이후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타니엔 역시 메인스토리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곳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3강은 군사력에 기반한 테라의 열강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우리는 영국의 용문이라는 도시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르스와 더불어 메인스토리의 주무대 중 한 곳인 이곳은 테라의 경제 중심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만드는 용문패가 테라 전역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로 쓰이는 만큼 영향력도 또한 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도스 아일랜드도 빼놓을 수 없죠. 로도스 아일랜드는 일종의 국경 없는 의사회 성격을 띠는 기구로서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화합을 주도하려는 단체입니다. 이들의 본거지는 동명인 로도스 아일랜드의 지상함이며, 이들은 함선을 타고 세계 여러 갈등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이들이 가진 광석병 의료기술은 세계 어디와 견주더라도 매우 독보적이며, 때문에 한낱 기구이면서도 다양한 국가의 지도층들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다음으로는 카즈델이라는 국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85년 카즈델에서는 여왕 테레시아와 섭정아 테레시스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1096년인 지금은 나라 전체가 이미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남매였던 이 둘의 전쟁은 오빠인 테레시스의 승리로 끝이 났으며, 동생 테레시아는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승리는 했으나 이미 나라가 초토화된 시점,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으나 테레시스는 정부를 빅토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한편 당시 테레시아의 편에서 함께 활동했던 켈시아 박사, 내전이 끝을 보이던 1094년 테레시아의 죽음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주인공 박사입니다. 이후 그는 켈시의 권유로 석관이라는 곳에서 복면을 취하게 되었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몸을 숨긴 박사는 2년 후 1096년 현재 암미아에 의해 깨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부가 설명을 하자면, 석관은 사람의 육체를 과거의 한 시점으로 돌려놓는 기능을 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리베드인을 석관에 넣으면 그는 본래의 원형인 새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박사의 경우는 석관을 사용하고도 오직 기억만을 잃고 깨어나게 되는데, 이로써 그가 테라에서 유일한 순수 인간 혈통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석관이 있던 위치가 바로 인게임의 시작인 우르스의 체르노보그 도시입니다. 아미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박사를 깨우기로 결정한 것은 앞으로 쭉 로도스 아일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석병 연구에 더불어 전투 지휘관으로서의 능력도 축출했던 박사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테레시아가 죽을 당시 그 현장을 목격했던 인물이 켈시였습니다. 당시 그녀는 박사의 피칠갑된 손과 테레시아의 시체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를 근거로 박사가 테레시아를 죽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미아가 읽어드린 기억으로는 테레시아가 스스로를 찔렀다고 합니다. 또 테레시아는 죽기 전 언젠가 자신의 고유 능력을 당시 꼬꼬마였던 아미아에게 넘겨준 바 있는데요, 그것은 살카즈 왕으로서의 능력으로 강력한 마법뿐만 아니라 최면 및 환각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있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심했기 때문에 현재 아미아는 그 힘들을 10개의 반지를 통해 봉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내전 당시 테리시아가 이끌었던 바벨을 기승한 기구가 바로 로도스랜드이며 지금은 아미아가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즈델에 살고 있는 살카즈 종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테라행성에서 가장 먼저 오리지늄을 다룬 종족입니다. 오리지늄 아츠 기술이 정형화되기 전부터 주술의 형태를 빌어 오리지늄 아츠를 다뤘던 이들은 그 긴 과정 속에서 광속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런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는데요. 감염자에 대한 탄압과 격리가 만연했던 세계였기에 살카즈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핍박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 국가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결국 내전까지 치르게 되었고 끝내 살카즈인 다수는 조국을 떠나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살카즈인들은 용병으로서 세계를 떠돌며 삶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살았던 살카즈인들이기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세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두가 그것에 동조하지는 않았는데 살카즈 이꼴 감염자들과 세상 사이에 공존과 평화를 추구했던 인물이 바로 테레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반대로 세상에 안가품을 하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테레시스였고요. 이 두 남매의 갈등은 단순히 왕위 계승권을 둘러싼 다툼이 아닌 살카즈의 미래와 이념에 대한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유니온에 대해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루스의 변두리에서부터 만들어진 이들은 세상에 만연한 감염자 탄압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집단입니다. 종족 구분 없이 오직 감염자들로만 이루어진 이들은 무력으로서 국제정세에 대항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리더 탈룰라를 중심으로 몇 개의 부대를 편성했는데 감염자의 방패라고 불리는 패트리어트의 유격대, 프로스트 노바가 이끌고 있는 눈의 악마소대, W가 이끄는 살카즈 용병대, 크라운슬레이어로 주축으로 한 리유니언 부대, 메피스토가 부리는 숙주병사군대, 파우스트가 이끄는 환영석 군병, 마지막으로 하급 간부인 스컬슈레더의 부대가 그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이야기거리는 많았으나 메인스토리 0에서 8챕터까지의 내용을 크게 보면 사실 로도셀랜드와 리유니온 간의 전투입니다. 개념 정리는 이쯤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룬스의 체르노보그, 아미아 일행은 석관의 동명이었던 박사를 깨웁니다. 그녀는 박사가 기억상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그가 과거 로도셀랜드의 소속으로 자신들과는 동료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리유니온 병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아미아는 박사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박사는 기억상실이 무색할 정도로 능숙한 지휘로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체르노보그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리유니온의 감염자들이 그간 받았던 탄압과 억눌림에 똘똘 뭉쳐 사상 초유의 대폭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분노의 대상은 감염자 탄압을 주도한 자들과 그것을 방관한 자들, 즉 비감염자의 전체를 향했었습니다. 한편 아미아 일행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는 와중에도 우루스의 지원군이 하나도 도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략 우루스의 전역에서는 페르노보그의 폭동이 이미 진압되었다는 프로파간다가 속출되고 있던 것,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체르노보그 상공은 곧 재앙을 쏟아낼 것처럼 신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박사를 구출하는데 성공한 아미아 일행은 서둘러 전함으로 복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 앞에 리유니온의 간부 크라운슬레이어와 메피스토 파우스트가 나타납니다. 작은 마찰이 있은 후 아미아 일행은 동료 니어의 도움으로 간신히 포위망을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아자젤의 무너진 진료소, 이곳에서 잠시 정비 시간을 가진 일행은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이번에도 리유니온과 맞닥뜨리고 마는데요. 거기다 이번에는 리유니온의 리더 탈룰라와 대치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필 막 떨어지기 시작한 오리지늄 재앙,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에 양측의 공격이 중단된 것도 잠시 탈룰라의 강력한 화염이 아미아 일행을 덮칩니다. 그녀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낸 아미아, 하지만 끝내 한계에 부딪히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때 그 앞을 정예 오퍼레이터 에이스가 막아섭니다. 누군가는 남아 적들을 저지해야 하는 상황, 일행은 결국 에이스 소대가 적을 막는 사이 탈출을 자행합니다. 겨우 탈출한 후 부대를 정비하던 아미아 일행, 그리고 이번에는 리유니온의 간부 W가 찾아옵니다. 대뜸 박사를 넘겨달라는 W, 당연하게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고 일행은 이후 벌어질 전투를 예상했지만 왠지 그녀는 순순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미아 일행은 무사히 로도스아일랜드 지상함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루스의 체르노보그는 리유니온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체르노보그에서 무사히 도망친 몇몇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도시 용문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리유니온의 다음 행성지 역시 용문이었지요. 체르노보그 작전 이후 박사를 구출했지만 피해도 막심했던 로도스 아일랜드, 이들은 휴식을 취할 새도 없이 용문으로부터의 협력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미 닥터 켈시를 포함한 몇몇 일행이 용문에 가 있는 상황, 아미아 일행은 서둘러 용문으로 떠납니다. 여기서 잠깐 용문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라의 행성에는 감염자 탄압에 앞장서는 두 지역이 있는데 하나는 우루스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용문입니다. 때문에 용문 내에 거주하는 감염자들은 슬럼가에 모여 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어 용문에는 범죄 전반을 담당하는 용문 군의국이라는 치안 조직이 존재합니다. 정부의 명령하에 움직이기에 대놓고 감염자를 차별하는 이들이지만 실력은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만큼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용문으로 도착한 아미아이랭은 용문 군의국 팀장 첸을 만나게 됩니다. 첸은 감염자들로만 이루어진 이들을 못마땅히 하며 결국 아미아와 박사의 출입만을 허가했고 나머지 팀원들은 용문 입구에 대기하라고 말합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온 아미아와 박사는 켈시와 용문의 지도자 웨이엔우의 접견 자리로 안내받습니다. 현재 용문은 체르노보그의 난민들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켈시는 그런 웨이엔우에게 리유니온의 다음 타깃이 용문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감염자를 배척하던 웨이엔우였지만 한시가 급한 사안이기에 그는 끝내 감염자 집단인 로도스아일랜드의 협력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용문 군의국과 작전을 함께하게 된 로도스아일랜드. 첸의 주의하에 시작된 첫 임무는 용문으로 피난 후 미샤라는 한 감염자 소녀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첸은 작전 내용만 전달할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용문의 슬럼가에서 금세 미샤를 찾은 아미아이랭. 그런데 근위국으로 가야 한다는 아미아의 말에 미샤는 질색을 하며 반감을 드러냅니다. 자신도 같은 감염자임을 밝히며 겨우겨우 설득에 성공한 아미아. 얼마 후 그런 그녀 앞에 첸이 나타납니다. 아미아는 미샤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첸을 향해 작전이 끝나면 미샤를 로도스라인드로 데리고 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한편 리유니온은 용문의 슬럼가를 통해 진입을 성공합니다. 아미아와 첸이 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양쪽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한 리유니온. 알고 보니 리유니온의 목적도 미샤를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체르노보그를 습격한 것도 결국 미샤 때문이었고요. 스컬 슈레더는 부대를 이끌고 아미아 일행을 공격하고 일행은 가까스로 방어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첸 일행 쪽에서 W에게 미샤를 빼앗겼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첸과 조우한 아미아 일행. 아미아는 첸에게 도대체 미샤가 누군지 캐묻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판단한 첸은 결국 대답해줍니다. 미샤는 한 체르노보그 박사의 자녀로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 시설의 열쇠를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 여기서 잠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로부터 약 18년 전인 1078년쯤 당시 켈시는 우르스 체르노보그의 연구소를 차리고 몇몇 과학자들과 함께 석관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박사가 동면을 취하게 되는 그 석관 말이죠.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석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우르스 제4군단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는 지방 귀족들의 지시로 당시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기에 전쟁을 일으켜 다시 정계로의 진출을 깨하려 했던 지방 귀족들에게는 그런 그들이 눈에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4군단에 의해 과학자들은 하나하나 살해당하게 되는데 이상한 것은 어디를 숨어도 결국 발각되었던 것. 알고 보니 세르게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연구소를 배신하고 연구원들의 위치 정보를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미샤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르게이의 배신으로 켈시 연구소는 당시 죽은 것으로 위장 있던 켈시만이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미샤가 가지고 있던 열쇠란 바로 석관을 연구하던 시설의 열쇠이며 그것은 체르노보그의 동력호의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의 배신으로 살해됐던 과학자 일리아란 인물은 리유니온의 간부 크라운슬레이어의 아버지였는데요. 때문에 이후 세르게이는 크라운슬레이어에게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이야기로 넘어와서 리유니온에게 납치된 미샤는 그곳에서 그간 감염자들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에 대해 전해듣습니다. 이어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리유니온 부대를 이끌었던 간부 슈컬스레더가 어릴 적 헤어진 자신의 남동생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석관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뒤 세르게이가 부재 중이던 그의 가정집에 우르스 군대가 들이닥쳤던 것. 우르스 군의 목적은 감염자 색출이었으며 이때 감염자였던 알렉스는 이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는 그걸 막으려다 죽임을 당했고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미샤였지만 그녀는 끝내 옷장 속에서 나서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둘은 지금에서야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스컬 슈레더에게 과거 체르노보그에서 있었던 감염자 박해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미샤. 이야기를 들으며 미샤는 얼마 전 용문 슬럼가에서 보았던 감염자들의 비참한 삶을 떠올립니다. 자신과 함께 감염자를 위해 싸우자는 남동생의 권유에 그녀는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그를 따라 전장에 나섭니다. 스컬 슈레더는 W에게서 지휘관이 박사만 처리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리 매복해 했던 그는 기회를 틈타 기습을 시도합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스컬 슈레더의 공격이 박사에게 닿으려던 찰나 아미아는 가까스로 그를 막아내고 강력한 아치로 만들어낸 검으로 그의 몸통을 꿰뚫는 데 성공합니다. 스컬 슈레더는 죽어가는 와중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왜 동포들의 고통을 지금까지 모른 척한 것이냐고. 그렇게 스컬 슈레더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미샤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스컬 쉬레더를 처치 후 승기를 바로잡은 아미아일행은 미샤 구출 작전을 속행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대뜸 또 등장한 스컬 쉬레더. 아미아는 크게 동요합니다. 복장은 같았으나 그 모습은 영락없는 미샤였던 것이었습니다. 미샤는 남동생 알렉스의 모습으로 등장하여 리유니온 부대를 이끌며 일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선뜻 공격하지 못하는 아미아, 그리고 이때 첸이 나타나 그녀 대신 미샤를 쓰러뜨립니다. 미샤는 맥없이 쓰러졌고 아미아는 절망합니다. 첸은 미샤의 몸을 수색하나 그곳에 열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첸은 절망하고 있는 아미아를 격려하고 근위국으로 복귀합니다. 아미아 일행 역시 착잡한 심정을 뒤로한 채 본함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첫 파트 각성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째 본 스토리보다 개련 설명이 더 길었던 것 같네요. 이후 스토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에 뵐게요. 뭘 봐.